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이금융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저축은행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이금융 대출 증가세를 강하게 억제하면서 저축은행 실적에 미치는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SBI 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931억 원입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1,941억 원보다 51%나 뛰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올 들어서 3분기 만에 이미 지난 한해 순이익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3분기만 놓고 보면 순이익 995억 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 대비 순이익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 시중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반사이익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분기에는 특히 고신용자조차 저축은행을 찾을 정도로 이금융권 대출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지도가 높은 다른 대형 저축은행도 풍선효과 영향을 톡톡히 누렸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당장 4분기만 해도 저축은행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간 대출 증가율을 제한한 대출 총량 규제치를 넘는 저축은행이 이미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9월 말 SBI 저축은행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불러 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대출 총량 규제치를 넘지 않았지만 업계 1위로서 저축은행 업권 전체 대출 증가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공급자 시장이 되다 보니까 대출 금리는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예적금 금리 같은 수신 상품 금리는 낮추면서 그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분기만큼의 그 순이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저축은행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수요 감소하는 거에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순이익의 이제 급감 가능성은 이제 적어 보이고. 내년부터는 이금융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실적에 미치는 여파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